자, 오늘은 이제 1권의 끝부분. 여기서 크게 이제 두 개의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주제를 하고 그 부분 관련 문제를 풀고 또 이제 그 1권 전범위에 대해서 한번 또 기억을 되살리면서 1권의 범위 내에서 또한 20문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그런 시간으로 오늘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할 주제는 교재 420쪽에 3권의 420쪽에 공법상 계약이라는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 용어를 잘 분석을 해보면 원래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이렇게도 낸다. 행정계약에 대해서 물어봐. 행정계약. 그런데 행정계약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 이렇게 둘로 나눠진대. 그러면 행정계약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어서 맺는 계약,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 그러니까 행정계약의 핵심적인 단어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는 거야. 응? 그래서 맺는 계약. 그리고 계약이라는 단어의 포인트는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맺는 양쪽 당사자가 법적으로 대등한 지위, 같은 지위에서 이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야. 합의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행정작용의 많은 부분,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행정입법, 뭐야, 행정기관이 대통령, 뭐 총리, 장관 등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 응? 그리고 행정행위,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법 집행해가지고 국민의 권리 의미에 변동을 일으키는 거잖아. 다 그런 게 권력적인 작용이잖아.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으로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은 두 종류가 있어. 국민보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이제 법적 효과를 미치는 계약. 근데 그게 이제 우월적 지위에서 만들어가지고, 그죠? 계약.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뭐라 그랬어? 행정계획인데 국민에게도 효력 미치면서 강제성 갖는 계획과 비강제적인 계획. 응? 이렇게 이제 권력적인 계획과 비권력적 계획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계획은 비권력적인 것도 있고 권력적인 것도 있어. 그중에 권력적인 거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거고. 근데 여기 공법상 계약은 권력적인 게 전혀 없는 거야. 응?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보자. 이거는 대등, 계약하면 대등한 지위, 대등성, 대등한 지위에서 국가하고 개인하고 합의를 맺는다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거. 국가가, 야, 너, 나, 홍길동, 나하고 계약하자, 그랬다고 치자. 근데 상대방 홍길동, 나 계약 내용 마음에 안 들어. 자유롭게 거부할 자유가 있는 거야. 강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강제로 불이익을 안 주는 작용은 어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까? 그렇진 않다고 보는 거지. 그걸 우리가 행정법에 쓰는 말로 법률 유보원칙의 적용은 안 받는다. 법률에 근거 없어도 계약 맺을 수 있다. 국가의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기관의 행정기관에 행정기관이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 영역 범위 내에서라면 법률에 근거 없어도 계약으로 할수 있다. 응? 단 계약도 저 뭐야 행정작용의 하나인 이상 있는 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계약하면 안 된다. 응? 그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거든. 법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어. 뭐냐면, 만약에 계약이 위법하게 맺어졌어. 뭐 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치자. 응? 그럼 상대방 국민은, 상대방 국민은 계약에 하자 있으면 계약의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일 경우와 취소 사유인 경우 이렇게 나눌까? 그런 게 적용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정력이라고 하는 효력 배웠잖아? 공정력이라고 하는 효력은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야. 그래서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되면 하자가 있더라도, 뭐야, 중대명백한 하자라서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란
권한 가진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로 통용되게 하는 거잖아. 상대방도로 일단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거는 행정행위만, 공권력 행사에서 법집행하는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효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공정이라는 논리가 적용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계약에 하자 있으면 하자가 중대 명백하든 그렇지 않든 하자 있는 거로 판명이 나면 계약은 다 무효야. 무효만 있어. 응? 그런 게 있고 또 상대방은 계약에 하자 있다? 아, 상대방 국민이 계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러면 행정기관도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으로 그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해서 다투어야 돼. 응? 우리가 세금 부과니 영업정지 이런 행정연의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로 법집행하는 취지.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의무를 부과했는데 상대방 의무 이행 안 하면 보통 법에서 어떻게 해놨어? 강제징수. 응? 뭐 이런 것처럼 행정기관이 법원의 힘을 안 빌리고 법이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로 의무 이행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다 두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대등성을 전제하니까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 안 해도 국가는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소송으로 법원에다 청구를 해야 돼. 상대방도 물론 마찬가지고 대등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송하는 방식은 우리가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소송을 우리가 보통 항고소송이라고 하잖아. 행정소송. 근데 이거는 공권력 행사 조치를 다투는 게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다투는 거라 이것도 행정소송으로는 다투어야 되는데 행정소송 종류 중에 이렇게 대등한 지위에서 다투는 소송이 있어. 그걸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래. 그래서 행정소송 중에 소송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뭐 그런 특성이 있어. 응? 그러면서 우리 공부할 때 여기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맺는 계약, 그지? 그런데 이게 이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포괄해서 부르는 말이야.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보다 직접적인 목적, 구체적인 목적. 공법상 목적은 행정법적인 목적, 응? 행정법적인 효과, 권리,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계약. 요거는 사법상, 뭐 민법상의 효력과는 민법상의 권리 의무 같은 걸 발생시키려고 맺는 계약. 응?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 대표적인 예가 국가가 공무원들 뭐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지? 공무원에. 또는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건물이 있는데, 이거 공익 목적에 안 쓴다.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살 사람 해 공군에서 희양 믿고 팔아 넘긴다든지, 그지? 이런 거야. 국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응? 이런 것도 사법상 계약, 그지? 이거는 사법상 계약은 민법에 적용을 받고, 그죠?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지, 그지? 공법상 계약은 행정법적인 적용을 받고 행정법적인 원칙에 따라야 되고, 응?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되고,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다투고,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공법상 계약의 개념, 뭐, 특별한 건 없지? 예, 공법상 계약은 첫째 줄. 목적이 뭐야? 공법적 효과. 아이, 좁히면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 응? 공법적 효과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응? 대등한 당사자 간에 서로, 여기 밑줄 쳐줘. 서로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여기 반대 방향. 이게 동일 방향이라고 하면 안 돼. 반대 방향의 의사 합치. 이게 바로, 예. 네. 공포상 계약의 정의. 여기서 반대 방향이 뜻하는 말은 계약을 맺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정반대의 권리 의무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응? 땅 사고 파는 계약을 생각해봐. 한쪽은 땅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지? 계약대로 대신에 무슨 권리가 있어? 땅값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럼 이쪽은 정반대로 땅값을 줘야 될 권리가 있고 땅값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땅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정반대되는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는 것으로 합의하는 그 합의하는 걸 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대 방향, 응? 그다음에 이제 가볍게 보면 예. 유용성과 문제점이 나오죠. 자, 유용성은 가만히 생각해 보자. 야,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뭐 해, 하지 마.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고 안 따르면 불이익 줄 거야 이렇게 강제하는 거
수도 있지만, 응?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뭐야? 좀 더 부드럽게. 야, 우리 이렇게 합의 맺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응? 이렇게 하면, 마찰 없이 상대방이 좋다. 그 내용 괜찮다. 또는, 아, 국가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상대방이 조금, 아, 그거는 좀 그렇고, 요렇게, 요렇게 좀, 요건 수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하면, 마찰이나 저항 없이 행정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잖아. 그리고, 아까 계약은 법률에 꼭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한다. 뭐해라. 이러면 법률에 꼭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사회 변동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 없을 때도 상대방하고 자유롭게 합의해서 하면, 이것도 행정을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유용성이야. 그치? 응?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놓고 상대방 응하지 않는다? 불이익 주고? 이거보다 상대방한테 미리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응? 이러이러한 행정 목적 달성해서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합의합시다. 응? 이렇게 상대방한테 잘 설명하고, 조정하고, 응? 이렇게 해서 원활히 행정 목적 달성. 이게 유용성이지, 뭐. 응? 그거 외울 게 아니라, 그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처음부터 해! 강제하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응? 합의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럽잖아. 물론, 강제하는 건 맨 마지막에, 최후에 남겨놓고, 강제하기 이전에, 예, 응? 협상을 해서 잘 하기로 하면, 이게 더 부드러운 거잖아, 응? 그게 이제 장점이야. 그런데 문제점은, 이게 너무,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행정은 또 하나 요구되는 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어떤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죠? 이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타협을 해서 합의해서 하면 이것도 평등,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내용의 계약이 맺을 수도 있잖아. 응? 행정에서 중요한 평등 내지 형평성이라 원칙을 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아, 예, 우리가 이런 거는 절대 계약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 너 얼마 세금 낼래? 응? 너는 얼마 낼래? 그럼 다 하고 다 쫓겨내려고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협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뭔가 세금을 적게 내게 되고, 그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그러니까 계약 방식으로 하기에 아주 부적절한 그런 영역도 있는 거야. 일방적으로 법으로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딱 맞춰서 모두 다 이렇게 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런 게 필요하지. 그죠? 그런 영역도 있고, 이렇게, 그 당사자마다, 그 상황마다 적절하게 타협해서 하는 계약 방식이 적절한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 분야가 다 계약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점은 이제 첫째 줄에 보면 뭐 외울 거 아니다. 행정권의 약체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계약 방식으로 업무를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이 상대방 국민들이 국가는 거의 공권력, 응? 즉 강제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자꾸 이제 뭐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죠? 응. 그래서 행정 권한의 약체화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그런 것도 있고, 평등 원칙에 두 번째 줄에는 상대방이 계약으로 의무를 정해놓고도, 그죠? 계약으로 의무 합의해놓고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행정위원이 스스로 강제로 의무 이행 확보할 수가 없어.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의무 이행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응? 형평성의 계약 상대방마다 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구별 개념의 사법상 계약. 이거는 계약은 똑같고, 계약 맺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지? 사법상 계약은 공법상 계약과, 이거는 행정법적인 권리 의무를 발생시킬 목적이고, 이거는 민법상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킬 목적. 응?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거기 사법상 계약이 예에 드러났죠. 응.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계약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모두 포괄해서 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은 다 행정계약이라고 칭하자. 근데 행정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으로 나눠서 논의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사법상 계약은 별로 우리 행정법학에서 논의할 대상이 별로 못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민법의 규정과 민법의 논리, 응?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 뭐, 행정법적인 이 관심이 덜한 거지. 응? 이건 개인 간의 계약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거란 말이야. 응? 뭐, 별로 특이성이 없다. 그러면 특이한 건 공법상 계약은 이게 공익 목적을 위해서 맺는 거야.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응? 그래서 이 사법상 계약하고 달리 취급해야 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학자분에 따라서는 행정 계약의 이름으로 타이틀을 잡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어차피 논의는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건 별로 특이성이 없는 거라 행정법에서 논의할 게 아니다. 이건 민법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면 공법상 합동행위라는 용어나, 이건 조금 알아두자.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여러분 쭉 읽어보면 계약하고 목적, 행위하는 목적, 대등한 자들 사이에 의사 합치 다 똑같아. 뭐 하나만 차이냐면 동일 방향으로 의사 합치한다. 이 의사 합치의 방향이 계약하고 달라요. 응? 동일 방향. 동일 방향이 뜻하는 거는 당사자들끼리 같은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는 거지. 아까 계약은 당사자 간에 서로 정반대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뭐가 나왔어? 아, 무슨 조합 설립 행위. 그지? 조합 설립하는 행위지. 줄여 말하면. 그지? 응?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 조합 설립 행위. 재건축 조합 설립 행위. 이런 것처럼, 응? 각종 무슨 조합을 만드는, 설립하는 행위는 그 조합원들이 법적으로 대등한 지다. 조합원들이 어떻게 돼? 여러 조합원들이 있을 때 같은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는 것으로 다 합의하는 거야. 계약은 서로 당사자가 정반대의 권리 의무를 갖는데, 이거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의 권리 의무를 갖기로 합의한다. 동일 방향이 의사합치. 요거야, 동일 방향. 그래서 아까 공법상 계약의 정의에서 계약은 반대 방향의 의사합치였잖아. 응? 이건 동일 방향의 의사합치. 그리고 대표적인 예는 뭐라고? 땡땡 무슨 조합 설립하는 행위. 또 조합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설립하는 행위. 그런 게 이제 합동행위의 전형적인 예다. 네, 합동행위는 좀 알아도, 그 다음에 합성행위는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자, 용어가 좀 헷갈리지. 합성행위는 뭘 생각하냐면 무슨 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한다고 생각, 의결한다 그러지? 위원회에서. 그러면 위원들이 다 동등한 자격에서 토론을 한 다음에 한 표씩 행사해. 그지? 그런데 다 의사가 합치될 필요는 없어. 아, 뭐, 우연하게 만장일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3분의 2가, 찬성한 의견. 이게 그 위원회 전체 의사로 결정나는 거야. 그지? 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의견.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런 것들을 합성행위라고 칭하기로 했어. 합성행위. 응? 뭐, 우리 많잖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표결. 그럼 뭐, 과반수 이상 의견이 국회 전체의 의사로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행위를 우리가 합성행위라고 칭한다. 응? 그러면, 봐. 합동행위는 의사 합치인데, 의사 합치란, 당사들 간의 의사 합치라는 점에서 뭐하고 같아? 계약하고 같은데? 뭐야? 의사 합치의 방향이 다른 거지? 그리고 합성행위는 의사 합치가 반드시 필요하나? 우연하게 만장일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의사 합치가 반드시 필요는 없고, 법이 규정이 정한 대로 과반수 이상 의견을 그 전체 의사로 한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합성행위는 의사 합치가 필수적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 점이 계약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의사 합치가 필수적 요건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쌍방적 행정행위. 우선 행정행위에 초점 맞추면, 행정행위는 어디까지나 행정행위는 우월적으로 지휘해서 법 집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 응? 근데 이 쌍방적이라는 성격 때문에 계약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쌍방적 행정행위는 보통 이제 상대방 국민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정기관이 뭔가 하는 조치 있잖아. 그걸 말해. 그래서 허가 같은 거 그렇잖아.
국민이 허가내달라고 신청. 행정기관이 그래 너한테 허가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뜻 보면 계약하고 비스무리해. 계약도 한쪽이 야 당신 나하고 계약 이런 내용으로 계약하자. 응? 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 하면 이제 합의가 된 거야. 응? 근데 이것도 나한테 허가내줘 신청 뭐야 국가가 그래 허가한다. 비슷하잖아 계약하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허가하는 거는 이게 대등한 게 아니야. 허가를 신청하는 국민하고 허가해주는 결정을 하는 국가하고 대등한 게 아니라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야. 다만 이제 법에 따라 국민이 나한테 금지 풀어달라 허가해달라고 신청하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위원회 심사한 후 그래, 너한테 허가한다. 이건 대등관계, 부대등관계야. 근데 겉모습은 계약처럼 한쪽이 신청하고 한쪽이 승낙하는 모양새처럼 돼서 외형상으로는 계약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 내리는 행위라서 쌍방적 성격은 같지만 권력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이건 계약하고는 다른 거다. 응? 그렇죠? 요런 개념 구분도 공부해, 요것도 포인트로 삼아야 돼. 응?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면, 공법상 계약의 종류로 들어지는 게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응? 셋으로 나눴죠? 세 가지 요. 요거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계약을 누구하고 누구하고 맺느냐. 계약 맺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1번. 행정 주체끼리 맺는 것도 있대. 응? 예를 들면 글쎄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요새 논의되는 거면 서울시하고 김포시하고 뭐 대등한 입장에서 뭘 합의하는 거야. 응? 그죠? 그러면 김포시도 지방자치, 서울시도 지자체. 그죠? 그러면 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면 이런 게 행정 주체끼리 맺는 계약이지. 응? 그죠? 또 예를 들어서 한강이 저기 경기도에서부터 응? 서울을 거쳐 김포까지 오잖아. 저쪽 양평 뭐 양수리서부터 했다 한다 막 그죠? 그러면 한강이 저 양평군 거쳐서 뭐 여주도 거치고 아니면 남한강은 뭐 양평군 거쳐서 서울 와가지고 김포로 넘어가고 그죠? 뭐 인천도 지나가나 그죠? 그러면 이런 한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비용을 들여서 누가 관리할 거냐? 응? 이걸 지자체들이 모여서 합의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 우리 저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출퇴근 그러면 이거 버스 요금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인천에서 출발해서 서울 진입하고 응? 서울에서 또 가는데 그러면 그 요금은 하나로 받는데 그죠? 뭐 1,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중에 얼마는 인천시가 얼마는 서울시가 부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공법상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자 행정 주체끼리 합의하는 거지. 응?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직 시험도 옛날에는 각 지방 자치단체가 문제 출제하고 다 독자적으로 했어. 인천시 시험은 인천시에서 문제 출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는 날짜가 다 이제 제각각이었어. 그죠? 그러던 걸 어떻게 했어? 각 그 시도 그 지방직 시험을 다 인사혁진처 행안 저 인사혁진처에 다 위임한 거야. 국가기관에 다 맡겼어. 위임하고 거기서 대신처 위임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런 게 공법상 계약이야. 이거는 지자체와 국가 간의 합의지. 응? 아 그래서 아 행정 주체끼리 맺는 계약도 있다. 응?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공공사무 위탁도 있고 또 이게 시험 업무 위탁 같은 거 그지? 지방직 시험 국가에 위탁했잖아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 도로나 하천 여러 지자체 간에 이렇게 막 응? 걸쳐서 갈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경비를 대서 관리할 거냐 응? 이런 거랑 합의하는 거. 그리고 제일 또 많이 행해지는 게 쌍거리 2번 국민하고 국가나 지자체하고 관계 맺는 거, 저 계약 맺는 거지. 응? 그래서 거기도 몇 가지에 동그라미 1, 2번. 자, 임의적 공용보다는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개인 땅인데 내 땅을
도로로 이용하도록, 뭐야, 내 땅 50년간 도로로 써도 됩니다. 하고 인천시하고 자기가 자발적, 개인이 자발적으로 내놓는 거야. 그리고 인천시하고 50년간 도로로 사용해도 됩니다. 합의하는 거지, 그치?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자발적, 임의적, 자발적으로 공익적 용도로 쓰도록, 응? 개인이 재산을 이제 내놓고 합의하는 거, 그런 거, 응? 그 다음에 그 공공의 행정 업무를 개인에게 위탁. 그러면 그 위탁받은 자가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우리가 또 칭하기도 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우리 그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자원에서 군대, 예? 예, 공무하는 거, 그거 합의하는 거, 응? 자원 입대라든지,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거 있고, 4번, 환경보전협정, 또 보조금 교부계약, 이런 게 대표적이야. 응? 4번에서는. 특히 환경보전협정 같은 거, 아, 이거 좀 이따 나오면 얘기할게.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계약, 이런 거. 그 다음에 맨 밑에 들어가면 세 번째가 사인간의 계약도 있어.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사인 간의 계약이 아니라 한쪽 사인은 공무수탁 사인이야. 응? 그래서 하나의 예가 들어지는데, 예, 공익사업을 시행할 자로 지정된 뭐 민간 사업장, 응? 공무수탁 사인이란 말이야.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인, 응? 하고 민간, 진짜 순수한 민간 사인하고 계약 맺는 거. 응? 근데 요거를 거기 봐, 통솔은 뭐로 봐? 공법상 계약의 예로 들어요. 응? 근데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그건 좀 주의. 응? 통솔과 판례가 서로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응. 그래서 판례가 사법상. 그래서 여기에 사인인 공익사업 시행자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 건설할 사업자로 뭐 A 기업을 선정. 국가가. 응? 그러면 그 사람은, 그 A 기업은 도로 건설이라는 공익사업 시행할 자로 지정이 된 거야. 그래서 무슨 권한이 부여돼? 무슨 권리가? 도로 건설할 노선에 개인 땅 있으면 땅 소유주한테, 야, 땅 팔아라. 그래가지고 합의하는 거지. 땅 사고 파는 계약. 이건데 그걸 학자들은 공법상 계약이라고 보는데 판례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렇게 학문적 예로 들지만 더 중요한 건 판례야, 판례. 자, 판례는 아주, 뭐, 공법상 계약 문제라면 판례가 거의 주종을 이루니까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응? 매우 중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라고,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예로 판결한 사례들 목록. 첫 번째 문화성.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좀 오래전 일이지만, 이게 공중보건이 채용 계약하고 다 비슷한 이치야. 그러니까 1, 2, 3번이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돼. 응? 다 계약직 공무원들이야. 응? 채용 계약. 공중보건이 뭔지 알죠? 공중보건이가 그 의무적으로 시골에 있는 보건소 뭐 이런 데 가서 근무하도록 하는 겁니다. 의대생들. 응? 그 다음에 4번, 5번 묶으면 어떻게 돼? 시립무용단 단원, 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위촉하는 거. 응? 이제 공법상 계약 맺는 거로 보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행정학 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란 용어 알지? 옴부즈만. 응? 원래 스웨덴에서 유래한 제도, 그지? 그래서 옴부즈만이라는 건 뭐 번역하기를 모르도 번역하지? 뭐 호민관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스웨덴의 원형은, 그 스웨덴에서는 옴부즈만을 의회가, 국회가 임명하는 자리야. 그래갖고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기관이 뭔가 잘못하는 일, 또 국민으로부터 막 억울하다고 신청 들어오니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시정하라고 권고 내리는 그런 역할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옴부즈만을 의회가 임명하지 않고 행정부가 임명하죠. 우리가 지자체 같으면 지자체 장이 임명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거나 해서 민원, 응? 그런 해결해주는 역할하는
그런 기관이 연부지만입니다. 응? 여러분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잘 못 봤어도 TV 프로그램에서는 본 적 있지 않아? 시청자 옴부츠맨 이거 들어보지 않았어? 응? 그 시청자들이 그 방송사의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뭔가 시청자들 의견도 받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 옴부츠만을 채용하는 행위는 공법상 계약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응? 그 다음에 7번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라서 지원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응? 그 다음에 자, 뭐 8번 그 공립고등학교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고등학교예요.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는 국립학교, 그지?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학교가 공립학교죠. 우리 흔한 공립학교 어디 있어? 인천에 공립학교 있나? 뭐 중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공립학교 없어요? 여기 인천대학교는 국립대학이고 공립학교고. 자, 저 서울에 가면 서울시립대학 있지? 서울시립대학 공립대학이지. 국립대학은 아니고 시가 설립 운영하는 대학, 그치? 그 다음에 각 시도마다 또 도립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강원도가 설립 운영하는 강원도립대학. 응? 그 다음에 뭐 여기 봐요. 충청남도는 충청남도립대학. 응? 충청남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공립학교죠. 응? 어쨌든 공립고등학교에 산학 겸임 교수로 채용하는 계약. 뭐 잘은 안 나오고 어떤 시험에서 한 번 냈습니다. 그다음에 뭐야? 9번은 좀 기니까 두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 방위 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 헬기 개발 협약. 그지? 방위 사업청하고 뭐 민간 업자하고 뭐 했대? 민간 업자인지 무슨 연구 개발 기관인지 그 한국형 헬기 개발 협약 맺은 거. 응? 이것도 공법상 계약이라고 했다. 응?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공법상 계약은 계약은 계약인데 공법상 계약이 아니고 사법상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에 문제 있다고 다툴려면 행정소송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될 문제다. 이게 판결한. 그래서 구별을 잘 해야 돼. 첫 번째로 뭐 나왔어? 응? 자,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되든, 응?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되든,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른바 공공계약. 이른바 공공계약. 그래서 단어만 보면 어떻게 돼? 어? 공공계약? 근데 이름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실무에서. 이른바 공공계약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뭐야? 뭐 특별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은 없고 일반 개인끼리 계약 맺는 거와 거의 더 가까운 거야, 유사해. 그래서 이른바 공공계약은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응? 여기 두 가지 공부해야 돼. 1번 판례. 그리고 셋째 줄 읽어보자. 그 본질적 내용은 사인들 간의 민법상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이라도 이런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 거라면 거기에는 무슨 법이 적용돼야 된대? 우리 행정에 관한 법에서 특별히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과 즉 사적 자치와 계약자의 원칙 등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작용에는 1번, 아, 잘 나오는 거네요. 1번 같이 묶어요. 그래서 국가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그 법률에 따라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게 있으면 어떻게 해? 법으로 정해진 거 있으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법에 뭐라고 돼야 돼? 계약을 맺을 때는 일정한 형식 같은 문서로 계약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문서로 안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 응? 그니까, 거기 국가를 당사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국가 한쪽 당사 맺은 계약, 1번에서 말했듯이 사법상 계약이야.
사법상 계약인데 그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안 거치고 체결한 그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응? 법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계약은 하자 정도 안 따져. 계약이 법 위반했으면 그 하자 했으면 다 무효만 되는 거야. 응? 응. 자, 그러면 똑같이 3번도 똑같습니다. 1, 2, 3, 4. 5. 1, 2, 3, 4, 5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응? 다 논리가 어때? 국가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한쪽 당사자가 돼서 맺는 계약이라고 이른바 공공계약이라고 이름은 실무에서 쓰여지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사법상 계약과 다름없는 거. 그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뭐야? 사법의 원리에 따라야 되고, 그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의 법률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맺도록 해놨으면 그 절차를 안 거치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거라도 그건 무효인 계약이다. 응?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얘기. 그리고 다 행정소송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은 간단하게 두 번째 줄에 무슨 단어? 응? 거기에 협의 취득이라 그래. 협의 취득. 그죠? 그러면 취득은 이제 줄여 말하면 토지에 대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는 뜻이지. 취득.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뭐에 의해서 취득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과의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요 말 뜻은 그 앞에 법 나오는데 공공용지, 공익 목적을 위해서 땅을 취득을 하는데 강제로 뺏기기 전에 어떻게 한다?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계약을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계약이에요. 계약을 맺고 소유권 취득하는 건 사법상 계약이다. 본질이. 네? 그래서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가 기억돼. 협의 취득 나오면 사법상 계약. 그 다음에 그래서 넷째 줄에 사법상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이렇게 그 사법상 계약을 맺었는데 용어는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계약에 따라 땅값을 주는데 이걸 손실보상금이라고 표현했어. 응? 여기에 계약을 맺고 땅값을 주는데 그걸 이제 손실보상금. 근데 뭔가 계약을 맺었다가 이 계약이 깨졌는지 응? 야, 너 보상금 주 땅값 준 거 보상금 다시 반환해 하고 통보를 했나 봐. 환수 통보. 근데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못하겠다고 소송으로 싸운대.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사법상 계약에 관한 다툼이니까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행정소송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 저 밑에서 두 번째 줄. 협의 취득에 기한, 협의 취득에 의한 손실보상금, 그 협의 취득, 저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줬는데 보상금 다시 뱉어내. 환수 통보. 이게 제목이야. 요거 무슨 소송이래? 여기는 이제 말은 없지만 행정소송인 공권, 이거 공권력 행사 아니라는 거야. 야, 너,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랬잖아. 우리가 누구하고 뭐 합의해서 계약을 맺고 내가 돈을, 계약대로 돈을 줬는데 계약이 다 깨졌어. 그러면 내가 준 돈 내놔. 통보하는 거지. 근데 이거 공권력 행사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돈 내놔라. 청구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건 공권력 행사로 보고 행정소송 중에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소송을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사법상 계약에 정한 의무 이행 뭐 청구하는 거 이행 청구하는 거 불가하니까 민사소송으로 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5번, 8번? 8번은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7번이지? 7번도 6번하고 7번이 같은 얘기로 묶으면 돼. 그죠? 아까 공공용지 필요해서, 그치? 땅주인하고, 야, 얼마에 이거 팔아라 해가지고 그거 협의하는 거야. 이게 협의하는 게 계약 맺는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6, 7번이 같다고 보고, 그 다음에 7번. 7번도 뭐 별건 없어. 8번. 8번은 1번부터 5번까지하고 같은 얘기야.
과거의 정부 투자 기관 관리 기본법을 적용, 그러니까 정부 투자 기관이 한쪽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 거기도 괄호 속에 써놨어요. 이른바 공공계약.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최근에 잘 나오는 게 9번. 야, 9번 좀 길다. 무슨 단어가 키우냐면, 첫째, 자원회수시설. 응? 자원회수시설 운영협약. 끝에 가면. 그지? 여기 자원회수시설이 뭐겠어? 아, 우리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보면, 뭐 수거해가? 재활용품 막 수거해가잖아.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어느 업체하고 그 인천시 관할 구역 내에 이런 저 재활용품 이거 수거하는 업무 그거 계약 맺은 거야. 응? 그래서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자원 회수 시설 및 그 부대 시설 운영 유지 관리에 관한 뭐 위탁 수탁 운영 협약 쭉 길잖아. 그러니까 자원 회수 시설이라는 단어로 기억하면 될 거야. 응? 나머지는 뭐 그대로 따올 거고. 자원 회수 시설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한테 운영 맡긴 거. 응? 이거 뭐라고? 사법상 계약. 응?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야? 위 협약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인 을 회사 등에게 이 자원 회수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그 운영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 계약으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로 체결한 결국 뭐야? 사법상 계약이라고 판결하고 있죠? 응? 이거 되게 잘 입장에서. 그다음에 13번은 뭐? 저지 그때 국유 임산물 매각 계약 그랬지? 그러면 국유는 국가 소유라는 얘기고지? 임산물은 뭐야? 임산물은 뭐 종류가 많겠지. 산에서 나무를 뱉다든지, 그지? 국가 소유 땅인데, 거기서 나무를 뱉다든지, 산에서 무슨, 국가 소유, 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든 이런 게 국유 소유 임산물이지. 응? 근데 국유 소유, 국유 임산물을 파는 계약. 응? 매각 계약. 이것도 사법상 계약. 그 다음에 11번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 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 학교 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거 근로계약. 지방자 그렇지 아마 이것도 공립학교야. 공립학교. 응?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그 공립학교에서 학교 회계직원 그 근무계약 맺는 거 있지? 네, 그것도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다. 응? 야, 공립학교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냥 이거 공립학교가 아니구나. 응? 공립학교면 공법관계로 가야 돼. 이거는 그냥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그냥 이거는 사립학교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지자체, 그러니까 인천시 구역 내에 있는 사립학교들에서 학교 회계직원 채용해갖고 근무하는 계약 맺은 거 사법상 계약.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이 아니라 뭐다? 한쪽이 국가나 지자체 같은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서 법집하는 공권력 행사 조치다. 그래서 행정행위 내지 처분이다. 행정행위 처분이면 무슨 소송으로 다퉈야 돼?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될 문제가 되지. 그래서 이것도 구별된다. 첫 번째는 뭐야? 이거 자 앞에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할 때 공부했던 거다. 응? 자, 1번 판례 뭐야?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기부자에게 사용수익허가. 자, 여기 무슨 단어가 키워드? 행정재산. 그지? 행정재산은 그 용도가 무슨 목적으로 수익으로 지정이 된 거야. 행정목적, 공익목적으로 지정된 거야. 그죠? 이거를 특정인이, 아, 나 그거 좀 당분간 좀 쓸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그 너한테 이걸 쓸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준다. 이게 행정재산 뒤에 가면 사용수익허가. 그지? 이게 내용적으로 무슨 조치였어? 허가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야, 특허.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특허란 말이야. 허가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응? 옛날에 공부한 거예요. 응? 그 다음에
2번도 공부했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뭐야? 위탁해가지고 운영 계약 맺었대. 그지? 그러면 여기서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 이걸 한다는 거.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은 성격이 뭐래? 행정재산. 응? 근데 그거를 특정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주차장 운영하도록 한 주차장 운영권을 부여하는 행위야. 응? 이게 표현은 계약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자 어떤 민간업자가 아, 나 그 국립의료원 주차장 부설 주차장 내가 맡아서 운영하겠다 하고 싶다 나한테 운영권을 달라 신청을 하고 그래 너한테 운영권을 준다 이런 부대등한 지위에서 신청을 받아 우월적 지위에서 운영권을 부여하는 이것도 특허야 특허 그래서 거기 판례 속에 뭐라 국립의료원 주차장 행정재산인데 이걸 특정인에게 운영권을 주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라는 내용의 조치다 이게 특허다 특허 처분인 거다 행정 처분 응? 자, 그다음에 그 3번은 첫째 줄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서 민간 투자에 관한 법률 민간 투자법상 민간 투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조치. 자, 어쨌든 민간 투자 사업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조치. 이것도 지금 말한 거 똑같이 어떤 민간 업자가 내가 예를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인천하고 무슨 의정부 사이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지정하는 조치입니다. 여기 투자는 어떤 건설업자가 맡아서 짓기로 한다. 그 건설업자가 신청할 거 아니야. 여기 도로 예정 공간은 우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신청을 받아서 공사 주관하는 부처에서 그지? 니네 신청받은 업체 중에 니네를 업자로 지정한다. 그러면 민간 투자 사업자를 지정하면 그 지정된 사업자는 그 공익적 공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다음에 그 공익 도로 건설이라는 공익 사업을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개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야 나하고 계약 맺자고 협상해보고 협상에 따라 소유 토지를 이제 취득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토지 수용인을 신청해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야. 민간 투자 사업자로 시행된 자에게 공익 사업을 수행할 권리, 응? 토지를 수용할 권리 이런 거를 권리를 부여해주는 특허에 해당하는 거였대. 이것도 민간 투자 사업자 지정도.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4번하고 이 9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9번하고. 둘 다 뭐가 나왔어? 뭐, 자원, 여기, 아까, 저 사법상 계약으로 보네. 자원 회수 시설 운영 위탁 계약이지? 응? 그렇잖아. 그니까, 이 아래 사법상 계약이 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원 회수 시설을 어디 장소에다가 다 시설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다만, 운영하는 업무만 민간 업자에게 맡기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운영, 그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대가를 주는 계약이야. 그지? 그건 사법상 계약. 근데 오른쪽에 거는, 너를 우리 인천에 어느 관, 그 인천에 그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응? 그래서 오른쪽에 4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활용 자원화 시설의 민간 위탁 대상자로 누군가 선정하는 행위. 여기는 선정에다 포인트 있어. 업자를 선정하는 거. 응? 업자 선정하는 행위는 공법상 계약 맺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천에 자원 재활용 그 시설 그거 맡아서 운영할 업자 신청해라 공고를 했지. 그 업자들이 신청. 그중에 너를 업자로 선정한다. 이거는 뭐야? 행정처분. 그 다음에 선정을 해놨다. 선정된 업체하고 자 얼마 동안 어떻게 할 건가? 응? 이거 위탁 관리 할 건가? 그리고 그거 하면 얼마의 돈을 뭐 매달 얼마씩 지급하도록 할 건가? 뭐 이런 거 요거 합의한 거 그거는 계약.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야.
업자를 선정하는 건 처분. 선정된 업자하고 그 내용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 합의한 건 그건 계약. 사법상 계약. 응?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다음에 그 5번 판례는 그 잘은 안 나오는 건데 자 그걸 줄이면 감차야 감차 택시 숫자 줄이는 거 택시 숫자 줄이는 거 택시 감차 감차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택시 회사들과 행정기관 행정청 간에 뭐 했다고 감차 합의 거기다 감차를 집어넣어 끝말에다 감차 합의 택시 회사하고 회사들하고 행정기관하고 뭐 했다고 택시 감차하는 거에 합의한 거. 응? 근데 이거를 합의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원래 고등법원은 그 공법상 계약이라고 판결했어. 근데 대법원은 판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은 감차 합의라고 하지만 원래 우리나라 택시가 너무 많다. 그러면 법에 뭐 국토부 장관은 택시 숫자 줄여라! 그리고 감차 명령을 강제로 내릴 수 있대. 근데 그 감차 명령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강제로 행정처분으로서 하명을 통해서 감차 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릴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상대방 택시회사들하고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감차라면 보조금을 얼마 주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합의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정한 공권행사의 행정처분에 해당한, 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처분할 내용을 계약 형식으로, 응? 표현만 계약 형식으로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감차 명령을 하는 거랑 다름없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거는 행정 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뜻이었어. 근데 고등법원 판사는 계약, 공법상 계약으로 봤음에도, 대법원은 감차, 택시 감차 합의한 거를 처분으로 봤다.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 그 법적 근거와 한계 여기 하나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줄에 행정기본법. 그동안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그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 행정기본법 27조 공법상 계약의 측면. 자,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 이걸 공법상 계약이라 하는데 공법상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자, 법률에 근거 있어야만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첫째 줄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법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계약 맺을 수 있다는 거지 필요하면. 응? 공법상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래요.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은 반드시 뭐하래? 문서로 맺으라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써야 되고 작성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그리고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뭐야? 계약의 여기 공공성과 또 그 계약 당사자 말고 제3자 그럼 계약 맺는 당사자는 뭐 어떤 뭐 기업체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 같은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응? 그 밑줄 친 부분 꼭 기억해야 돼. 공법상 계약은 문서로 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는 공공성,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1번, 뭐는 필요 없다. 법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 응?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2번, 이미 읽었듯이 뭐야? 행정기본법에서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건 당연한 얘기.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받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으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자, 공법상 계약은
원래 비권력적으로 해오던 행정작용 영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응? 뭐야? 권력행정, 그, 포인트를 쳐줄 끝에 권력행정 영역에서도 계약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에요. 권력행정 영역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우리가 환경 분야, 환경 행정 분야에서 주로 어떻게 왔냐면 업체들에게, 응? 기업들에게 법으로다가 획일적으로 해서 자 기업들은 무슨 무슨 오염물질을 몇 ppm 이하로만 다 배출해야 된다. 응? 그 이상 배출하면 처벌한다. 응? 다 명령하고 강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어.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명령 강제 방식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법이 정한 기준치보다 뭐 자기는 조금 더 낮춰서 배출한다. 응? 법이 정한 기준보다 조금 더 낮게 우리는 오염물질을 내보내겠다. 아우 이러고 협상하는 거야. 그러면 뭐 이 시에서 세금도 깎아주고, 응? 또 뭐 시 땅을 뭐 부상으로 10년간 쓸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명령과 강제 방식으로 행해오던 영역에서 이렇게 뭔가 아, 이 법 잘 준수하고 어? 몇 년간 위반 사실이 없으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법이 정하는 오염물 기준치보다 적게 내보내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합의. 이게도 효과성이 높다는 거지. 어? 그래서 이렇게 권력행정 방식, 권력적 방식으로 해오던 영역에서도 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또는 성질상 세금부가 같이 예, 타협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예, 권력적으로 해오던 분야에서도 계약 방식으로 행해질 수 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여기 법적 근거 한계 부분에 여기 행정 기본법상 되게 중요합니다. 응? 그까지 하고 쉬었다가 계약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응.